몇 명만 호호. 근데 갑자기 어떤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내 입에 담배를 물리는 거야. 나 담배도 안 피는데. 20살 때 내가 강남클럽을 처음 갔었었어.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2월달? 약간 이럴 때. 근데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. EDM 클럽이라서 거기는 진짜 약간 목적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. 갔는데 춤도 안 춰. 그냥 뚜꿍뚜꿍뚜꿍뚜꿍 뚱뚱뚱뚱 원, 투, 쓰리 아우! 빡빡빡빡빡빡 이런 노래 나오는 데 있잖아요. 근데서 이러고 있는데 다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냥. 근데 충격적이었던 거는 내가 너무 안 취해서 여기에 분위기에 못 놀겠는 거야. 나가가지고 소주 한 병 원샷하고 들어왔어. 친구들 남자애들 셋이서 갔거든요. 남자애들 셋이서 이렇게 딱 들어왔어. 근데 다 스캔이야 그냥 뚜꿍뚜꿍뚜꿍뚜꿍 몇 명만 후후. 근데 갑자기 어떤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내 입에 담배를 물리는 거야. 나 담배도 안 피는데 뭐야 나 아직 취하기도 전인데 나는 적응하기 어려운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. 여기는 좀 무섭다 세다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이랑 도망 나왔었죠. 그게 첫 클럽이었어. EDM 클럽은 조금 그래서 너무 약간 나한테는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. 모든 EDM 클럽이 그런 건 아닙니다. 내가 갔던 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이제 좀 무서웠고 그러다가 1년 2년 동안 클럽을 안 갔었어. 21살인가? 21살에 갔다. 21살에 이제 내 친구 지훈이가 빠른이에요. 01년생이야 걔는.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먹을 수 있었어 술집 가서. 지훈이가 춤을 엄청 잘 춰. 특히 힙합에. 그리고 힙합을 엄청 좋아해. 그래서 걔가 힙합클럽 가봐야 된다, 이거 무조건 가봐야 된다 해서 1월달에 힙합클럽을 이제 들어갔어. 지훈이랑 나랑 좀 취하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매화수 있잖아요, 매실맛 나는 청아 같은 술. 매화수 원샷하고 딱 들어갔어. 근데 내가 갔던 클럽이랑 전혀 다른 분위기인 거야. 크기도 훨씬 작고 내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 많이 나오고 진짜 춤추고 싶어서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.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놀고 이런 게 없어. 그래서 그냥 나도 거기서 취해가지고 예! 하면서 이제 춤췄지. 내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도 막 나오고 막 예! 막. 그리고 약간 힙합클럽 가면은 EDM 클럽이랑 다른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춤추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자아도취하게 돼요. 내가 그냥 이 힙합에 춤추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게 재밌어져. 진짜 순수하게 춤추러 할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춤추고 있다가 지훈이가 친구 왔다고 이제 나갔어. 근데 이제 지훈이의 친구가 존나 노는 거 좋아하는 애였어. 나는 처음 보는 애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대에 삼거리 포차라고 있어요. 삼거리 포차 가는데 난 이미 개만취 있었어. 소주 한 3병 4병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데려오고 갔는데 거기가 헌팅 포차였던 거야. 그게 내 첫 헌팅 포차였어요 21살에. 거기서 이제 애들이 내가 취했으니까 야 영수야 너가 지금 취했으니까 너가 헌팅하자 이래.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취해서 그리고 나 그런 거 못한다 가위바위보 하자 이랬어. 가위바위보 했어. 내가 진 거야. 그래서 이제 헌팅하러 갔어.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여성분들이 계신 테이블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돌아다니면서 약간 여성분들이 계신 약간 그 테이블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끝나기도 전에 아 저기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는 거야. 내 얼굴도 안 보고 예 이제 와서 앉았지. 그랬더니 이제 다시 가위바위보 하재. 나보고 이제 걔 좆밥이래 자꾸. 가위바위보 하재. 지윤이의 친구 그 친구가 걔 잘 놀아. 걔가 이제 갔어. 근데 걔는 그 여성분들이 거절했는데 그냥 옆에 앉아. 그래 나보고 오래 그냥 앉으면 된대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어. 나 이제 앉았어. 첫 그게 내 첫 헌팅이었어. 근데 이렇게 앉았지. 난 이제 취해 있어. 그래서 막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셋이었는데 여자가 두 명이었어. 그것도 존나 웃겨. 그냥 앉으면 된대. 그래서 앉았어. 근데 나이도 나는 21살이었잖아. 그분들 딱 봐도 20대 후반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성분이 이제 나보고 이름 물어. 그래서 아 저는 김영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. 그리고 이제 유지윤한테 딱 물어봤어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랬는데 이름이 유지윤이 아니야 이 새끼는. 갑자기 얘는 이름이 막 김시혁 안녕하세요 김시혁입니다 이러고 옆에 있던 친구도 자기 이름 안 하고 다른 이름 말하는 거야. 그래서 씨발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나만 내 이름 말했어. 그래서 이제 좋댔다 이러고 이제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자기들이 말한 이름이 있잖아. 예를 들면 내가 김시혁이요 이랬어. 여성분들이 아 시혁님 술 한잔 따라주세요 이랬는데 지 말하는지 몰라. 이름이 김시혁이 아니니까 시혁님 술 한잔 따라주세요 이러는데 거기 있다가 아 저요 아 이러면서 따라주고 이름 까먹고 그러는 거야 계속. 나도 얘 불러야 되는데 씨발 너 이름 뭐였지? 지훈이라고 말할 순 없고 아 씨발 너 이름 뭐였지? 막 이러면서 이제 얘 이름도 내가 모르는 거지. 근데 나도 이제 취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거기서 지훈이 친구가 노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내가 너무 취해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취한 거야. 그래서 이 새끼들이 나를 버렸어. 그래가지고 나는 첫 헌팅하는 날 혼자 지하철 타고 집 갔어. 근데 이제 그날 힙합클럽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. 그게 내 첫 힙합클럽이었는데 힙합클럽은 이제 담배가 허용이 돼 있어서 안에서 담배 존나 펴. 첫 차 타고 딱 이제 지하철 탔는데 따뜻한 히터 바람 사이에서 내 옷에서 그 담배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나 진짜 클럽 너무 안 맞는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취하고 집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클럽에서 너무 춤추니까 이 뒷목이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날 집 가서 그냥 한 15시간 잔 거 같아. 그리고 이제 현타 존나 오는 거지. 그래서 난 힙합클럽도 헌팅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.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. 그게 진짜로 내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헌팅이었던 거 같아.